그 당시부터 그 전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더 악화가 됐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서 예방적인 앞으로 그러면 양육비행 관련의 그 과정도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봐요. 모든 권리적인 것에서 동의를 거쳐서 만약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지났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미전부터 좀 예방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는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은 모든 조사가 좀 더 정확하게 갖추어져서 많은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정말 좋아졌어요. 뭐 전화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은 너무 어려운 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도 왜 진짜 이 법이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아동의 권리인데 과연 아동의 권리가 정말 이 안에 들어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늘 양육자에 대한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육자들의 권리를 우선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개인정보는 그렇게 중요하고 아동의 권리를 찾는 그리고 키우고 있는 양육자들이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늘 비양육자들의 권리가 늘 우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만약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들이 딱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중요성은 아까 지금 옆에 이문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양육비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지만 양육비가 더 중요한 이유는요. 아이들이 비양육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비양육자가 저희 주변에 지금 저희 비양육자들의 거의 뭐 10년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나타나고 싶어도 못 나타나는 이유가 그동안 내 아이들에게 해준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양육비를 꾸준히 얼마라도 지급을 하셨다면 저는 그분들이 더 아이를 만나는데 수월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있고 지금 단지 돈의 문제인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보여지고 또 그게 법적인 조치로 취해지면서 더 이게 과정이 더 갈등의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비양육자가 뭔가 나에게 해주는 게 없다는 건 굉장한 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게 되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양육비를 주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법이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아이들이 정말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법은 비양육자를 만날 수 있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문화적인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혼이 늘고 있고 이혼에 대한 부분도 수치상으로 거의 70%를 지금 전체 뭐 데이터로 보면 이혼의 확률 70% 정도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시점에서 어른들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잖아요. 아이들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정말 삶의 질이 변화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저출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저 우리나라가 법이 그렇게 다 많은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시는데 지금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이 안정되지 않고 잘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면 저는 이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그 말씀 중에 핵심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나 또 발전 방향 그리고 어려움 등에 대해서 논의를 다 해주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복순 박사님이 그 양육비 이행 제도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그 향후 과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동의를
적극적인 동의와 함께 그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제도 양육비 이행 제도 및 양육비 이행 법령 등의 보완 사항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발표해 주신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계부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관계 전문가와 또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가장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봐지는 것은 양육비 이행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또한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 세션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거고 또 이 가슴에 담아두어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그 나와서 그 제도 개선이나 그다음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